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평택시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4일 동안 송태한 국제교류센터 및 평택 일원에서 2019년 하반기 신규 공무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하반기에 신규 채용된 공무원 중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공직자들의 올바른 공직관 확립과 기본 소양 함양 및 시에 대한 시정 이해를 돕고 공직사회 조직 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시정 현장 견학으로 삼성전자와 평택항, 평택가스공사 방문을 통해 시정 이해도를 높이고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한미동맹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